노유정표 생활연기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오늘은 무대가 아닌 현실에서 열심히 달려봅니다. 안녕! 가는겨? 내가 나갈게, 나갈게. 종종 이렇게 알아봐주는 손님이 있을 때면 스스럼 없이 다가가 인사를 나누곤 한다는데요. 그 덕에 단골 손님도 꽤 늘었답니다. 여자로서 굉장히 아파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씩씩하고 밝아요. 그 옛날에 방송 나올 때 그대로예요. 지금도 여전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주방일. 밀려드는 설거지에 이제야 겨우 한번 허리를 펴봅니다. 오래 서 있었던 탓에 다리도 슬슬 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늘 밝던 노유정 씨도 조금은 지친 모습.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네. 수고 있어요. 이모 안녕. 드디어 찾아온 퇴근 시간. 서둘러 문을 나서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정류장. 운 좋게 버스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급히 걸음을 서두른 보람이 있군요. 막차에 지친 몸을 싣는 노유정 씨. 아이고 저런, 많이 피곤한 모양이네요. 반쯤 감긴 눈으로 휴대전화를 보는데요. 무슨 일인지 얼굴 가득 미소가 퍼집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12시간 안 했잖아요. 일하느라 우리 딸내미한테 카톡이 왔어요. 잘 지내시나요? 일하느라 카톡 소리 못 들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 하시니? 이런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엄마가 또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할까 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딸에게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겠죠.